이번에는 히어로가 두 그룹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있던 히어로 그룹이고, 두 번째는 뉴 히어로 해서 닥터 스트레인지, 토르, 울버린 세 명이 더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번에 공부할 건 뭐냐니까 큰 캣이라고 하는 걸 공부할 겁니다. 히어로즈에다가 큰캣 해서 뉴 히어로즈 나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히어로즈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보면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죠.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히어로를 큰 캐트라고 하는 것은 히어로를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건알 수가 있죠. 변화를 줄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을 한번 더 복사해서 볼까요? 복사해서 Let 그래서 New Group 그래서 UP 이걸 다음에 여기다가 New Group을 한번 거슬러 해보겠습니다. 다시 오고 새로 슬로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큰 캐터 한 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큰 캐터를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뉴 그룹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 변수를 출력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어레이가 합쳐져서 하나의 어레이로 만들어져서 나오죠. 그죠? 따라서 큰 캐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리스트, 어레이죠. 어레이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레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프라이스와 슬라이스와 차이점이 같죠? 스프라이스는 어떻게 쓰나요? 스프라이스는 기존 어레이를 변화시키죠. 기존 어레이를 변경하는 거고, 슬라이스는 어떻게 됐나요? 슬라이스는 기존 어레이를 그대로 두고 어레이를 두고 그대로 둡니다. 두고 엘리먼트만 아이템이죠. 아이템만 뽑아내는 거. 일부 아이템은 어레이의 원소를 아이템이라고도 부릅니다. 를 뽑아내는 거. 뽑아낸다. 그리고 컨캐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컨캐트는 기존 어레이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어레이를 만들어내. 세 가지 서로 잘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캐트에는 이렇게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식으로도 쓸수 있어요. 여기서 좀 뽑아서 이걸 밑으로 좀 내려서 볼겠습니다. New Group 2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를 하나 추가를 할수 있겠죠. 버드맨. 하하. 이 표시가 바뀌어버렸네요. 됐습니다. 버드맨 됐어요. 큰 캐트 히어로에다가 큰 캐트 버드맨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뉴 그룹 2. 여기가 아니라 여기 2. 그리고 또 하나 더 해보죠. 뉴 그룹 3. 3에다가도 이번에는 버드맨을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어레이로 만들었어. 컨캐트 시키는 경우 얘는 그냥 스트링이에요. 지금은 스트링을 컨캐트하는 거고 이게는 어레이를 새로운 어레이를 컨캐트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따지고 세이브 끝에 있는 거두 개만 보시면 되겠죠? 위에 있는 건 빼놓고 얘두 개는 저장하면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둘다 똑같이 슈퍼맨, 배트맨, 엑스맨. 그거는 여기 있는 이 녀석이잖아요. 여기다가 버드맨, 스트링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엘리먼트가 하나 추가되었고, 그렇지 않고 어레이를 컨캣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두 개가 전혀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 녀석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나 결과는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 자체의 설계상의 잘못이에요. 같으면 안 돼요. 다르게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언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각각 다르게 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스트링을 넣었을 때와 이걸 넣었을 때, 리스트, 어레이를 넣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나중에 4년차, 초급 4년차 공부해서 보게 될 겁니다.